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100 전체를 잡는 문제로 정답은 어디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붙이는 수가 일감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100이 끊게 되고요. 넘어가려고 할 때, 이곳으로 늘어서. 지금은 이두 점을 잡는 수는 연결해서 따로 떨어진 집이 낫고요. 이곳으로 먹여친다고 한다면 이곳으로 이어버려서 이두 점을 잡더라도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집이다.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번엔 이한 점을 키워볼까요? 그럼 100이 맞게 되고요. 젖혔을 때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뗄 수가 없죠. 자충의 형태로 이한 점을 연결하더라도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큰 집을 내고 살아 실패입니다. 이번엔 이한 점을 키워볼까요? 그럼 100이 맞게 되고요. 젖힐 때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큰 집을 내고 살아 실패입니다. 한칸 뛰는 수는 100이 한 집만 만들더라도 지금 이 끊는 수는 방금과 같은 형태로 정답이 아니고요. 이곳으로 느는 순간 끊겨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인데요. 이때도 100의 응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을 땄을 때 응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흙이 붙여서 끊을 때 이곳으로 맞고요. 단수를 친다면 이어서 이한 점이 잡히더라도 연결한다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100이 전부 잡혔고요. 이번엔 100이 이곳으로 응수를 한다면 이두 점을 잡는 것은 100이 단수 치면서 호구를 만들고요. 치중을 가더라도 끊고 늘때 따게 된다면 패 형태가 나기 때문에 패는 정답이 아니겠죠? 이때 흙이 한 점을 키웁니다. 이때도 100이 이곳으로 막는 수는 두 점을 잡게 되고요. 100이 붙일 때 는다면 100 전체를 잡아서 성공이고요. 이한 점을 잡는다면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은 젖히는 수가 되지 않죠. 바로 끊기 때문에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0이 이곳으로 구부려서 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두 점을 잡는 것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형태로 패가 나서 패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두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한 점을 잡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100이 연결했을 때 이곳으로 들어오고요. 이한 점을 잡더라도 두 점을 잡는다면 궁도를 넓히더라도 한 점을 키우게 된다면 지금은 옥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100을 전부 잡아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흙이 살아야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궁도를 넓히는 수, 이 수는 어떨까요? 그럼 100이 단수를 치게 되고요. 이곳을 잇는 수는 이어버려서 이곳을 잇는다면 끊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잡혔고요. 이때 흙은 이곳으로 두어서 100이 따먹는다면 패가 나기 때문에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느는 수는 어떨까요? 100이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하는 수는 끊어버려서 너무 쉽게 흙이 살았겠죠? 그래서 100도 이곳으로 찝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럼 흙이 연결한다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어버려서 지금은 이 모양이 치중된 모양으로 흙이 잡혀 실패입니다. 3번으로 이곳으로 집을 만들면서 응수를 하더라도 100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 점을 잡게 된다면 한 점을 따먹어서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연결하는 수는 어떨까요?
100이 이곳을 붙이는 수는 이곳으로 이어서 집의 형태를 만들고요. 이 한 점을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패가 나기 때문에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수는 이쪽으로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하는 수인데요. 막는다면 끊어서, 딴다면 뒤에서 단수치기 때문에 한 집밖에 없어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이곳으로 있는 수인데요. 생각보다 이 있는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100이 한 집을 없애기 위해 늘게 된다면 그때는 한 집을 만들고요. 끊는다면 이어서 지금은 환격의 형태이기 때문에 100이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흙이 살아 성공이고요. 100이 이곳으로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면 가만히 연결해서 단수를 치더라도 따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는 바로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한 점을 바로 잡았을 때 응수법인데요. 그때 흙이 붙이고요. 끊었을 때 이곳으로 막는다면 100이 단수치더라도 있는 순간 100 전체를 잡았습니다. 이곳으로 연결을 한다면 지금은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아니라 이 한 점을 키워서 100이 이 한 점을 잡는다면 이곳으로 들어와서 젖힌다면 끊어서 전부 잡았었고요. 이곳으로 막는다면 두 점을 잡고 붙이더라도 늘게 된다면 100 전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였는데요. 이때도 두 점을 잡는 수는 연결하고요. 치중을 간다면 끊고 늘 때 패가 나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한 점을 잡아서 100이 연결하더라도 뒤에서 들어온다면 이 한 점을 땄을 때 두 점을 잡고 궁도를 넓히더라도 한 점을 키운다면 지금은 100이 치중의 형태이기 때문에 100 전체를 잡아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도를 넓히는 수도 이곳으로 있는 수도 느는 수도 아닌 바로 꽉 있는 수입니다. 100이 한 점을 올라서서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면 반대쪽으로 한 집을 만들어서 이곳을 끊더라도 흙이 단수만 친다면 지금은 환격의 형태로 100이 흙을 잡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를 한다면 한 집을 만들어 버리고요. 단수를 치더라도 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이 확보되어 흙이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